역할을 또 같이 봐줘. 예진이는 커서 뭐 될 거야? 저요? 응. 꿈이 사라졌어요. 왜? 아프니까. 다 날 건데 뭘. 그래도. 다 날 건데 뭘. 항상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. 그러면 교수님은 어렸을 때 우선 뭐가 꿈이었어요? 예전에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게 진짜 꿈이었어.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오늘 이렇게 내가 저 의사를 하는 거야. 이런 기회를 누가 주겠어. 근데 열심히 인생을 사니까 이런 기회도 오는 거니까 우리 저 여진이도 꿈이 사셨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저 전화번호 따갔지? 따갔어요. 알려줬지. 내가 그래 이제 배운 게 짧아.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 여진이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 좀 지켜볼 테니까 이것도 인연이야. 어? 알았지? 꿈 가져야 된다? 네. 뭐 될 거야? 저요? 원래 꿈이 뭐였어? 아프기 전에. 연기자요.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.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. 알겠니? 네. 네? 오케이. 좀 더 해볼까? 네. 이게 동그란 게 없네, 그지? 그럼 그만. 자, 이제